자, 이번에는 어성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성초는 잎과 줄기에서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잎이 메밀과 비슷하고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식물로 약모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약이나 십자풀, 어성채, 중약초, 취채 등으로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어성초는 고구마를 닮은 잎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고구마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늦은 봄에 흰색 꽃을 피우는데 깨끗하고 수많은 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야생화입니다. 정말로 이 잎을 따가지고 향을 맡아보면 물고기 빗내 같은 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극히 싫어하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상 가치도 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누구나 쉽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폐허가 된 땅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식물이 이 어성초라고 하니까 굉장한 생명력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어성초는 관상 가치뿐만이 아니고 약용으로도 이용이 되는데요. 10가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십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강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요도염이랑 방광염, 자궁염, 폐렴, 기관지염 등 다양한 염증약으로도 사용되고요. 암치료 처방에 보조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섭취하실 때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시고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또 어성초 근처에는 벌레가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화분에서 키우시면 천연 모기 퇴치제로도 좋은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성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